카드가 이제 가동 준비가 갖춰져서 초기 요격 능력에 도달했다. 뭐 이런 미 국방부 관리 인용에서 보도한 게 있는데 실제로 요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돼 있는 건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지금 현재 배치된 장비를 활용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확인해 드립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 사드 배치 지금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초기 운용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초기 운용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의 운용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입니까? 그 저기 이니셜 인터셉터라고 표현을 돼 있던데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든 작전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모든 작전을 다 할 수 있다. 지금 김정봉 교수께서 손을 딱 들었는데 그 모든 작전을 다 할 수 있다에는 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감지해서 요격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발사대가 총 6기인데 네. 2기만 갖다 놨습니다. 그랬죠. 2기니까 이제 28에 16, 16발만 장착이 됐죠. 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한 북한에는 9발 정도 쏘면은 끝까지 막아냈는데 네. 아마 더 숫자가 많다 그러면 요격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탄도미사일 한 발당 4발씩 날아가서 맞추는 거, 2발씩 날아가서 맞추는 거군요. 그거는 패트리어 3 같은 경우는 네. 호나 3 같은 경우는 4발 정도 필요한데 네. 명중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드는 첫 발이 한 78% 정도 되고 네. 두 번째 발이면 거의 뭐 100% 가깝기 때문에 네. 두 발 정도면 대충 맞는다 생각을 하면은 네. 북한이 미사일을 9발 쐈을 때까지는 현재 요격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미국이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네. 만약에 발사대 6개를 다 갖다 놓으면은 네. 사드 배치를 완료했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겁니다. 뭐 네. 환경 영향 평가도 왔는데 전부 다 배치를 했다. 그다음에 대선 전에 그냥 갑자기 날치기, 벼락치기로 이제 갖다 배치를 했다 이런 비난이 있으니까 네. 3분의 1만 갖다 놓고 네. 만약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면 뭐 철수할 명분도 있고 네. 하여간 다양하게 고려를 해서 현재는 3분의 1만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 갖다 놨지만 실질적인 운용은 정상 가동이 되지만 형식적으로는 완료된 게 아닐 수도 있겠군요. 굉장히 애매하지만 복잡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초기 운영 단계라고 이제 표현한 게 그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랬는데 네. 우리 김정호 선생님이 조금 밝히셨는데 6대가 온다 그랬거든요. 발사대가. 네. 4대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네. 숨겨놓은 것 같아요. 뭐 칠곡 외관 뭐 이런 데 다 지금 부품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부품 다 갖고 와서 이동을 했는데 발사대만 굳이 숨겨둘 필요가 없잖아요. 오산에 둬도 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위협을 종합적으로 막고 작전을 판단했을 수도 있고 또 다음 대선에 따라서 만약 철수 얘기 나오게 되면 철수할 가능성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여러 가지 수를 두면서 저걸 했다. 그래서 아마 이니셜 인터셉터라는 희한한 말을 좀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뭐 북한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당장 요격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안도가 되긴 합니다만 이게 또 돈 문제, 사드 운용 비용 갖고 미국이 지금 또 우리 한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요. 그런데 대선 주자인 유승민 후보가 아예 사드를 사버리자, 구입해버리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가능한 건가요? 제가 벌써 오래전부터 네. 우리 수도권도 방어를 해야 되고 네. 또 북한이 SLBM을 가지게 되면 후방에서도 쏘기 때문에 네. 또 한두 개 포대가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2, 3개 포대는 더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유승민 의원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미국이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도 사겠다는 나라들이 여러 개 있어요. 네.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네. 아,가 이제 사겠다고 하니까. 네. 이런 나라들이 그 산다고 하면 우리도 못 살 게 없거든요. 네. 이제 우리도 이제 도입을 하면 되는데 돈을 너무 달라고 그럽니다. 아하. 한 개 10억 불을 달라고 그런 것 같으니까. 네. 경쟁을 붙여야 되는데. 네. 미국에 사드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 그 에어로스리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둘이 경쟁을 붙이면 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 사드보다는 거의 성능이 같은 에어로3를 구입을 타진하는 것이 네. 오히려 더 우리는 좀 경제적으로 이익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이거 보면요.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의 사드를 2조 2,300억 원을 주고 도입을 할 예정이고
카타르도 지금 카타르는 훨씬 더 비싸네요. 지금 포대는 두 개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7조 4천억 원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뭔가요? 거기에 뭐 굉장히 뭐 많이 들어갔어요 보니까. 아 그래요? 미사일 50기뿐만 아니고 150기를 추가로 사고. 네. 레이더도 저 원래 탐지 레이더 두 대에다가 네. 고성 레이더를 또 한 대를 또 추가로 하고. 네. 그다음에 그 기타 부품까지 다 넣어놓으니까. 그렇군요. 액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아랍에미리트와 이 카타르가 구매하는 사드 비용을 참고한다면 우리가 사드를 구입할 때 내야 될 비용도 대충 짐작이 갈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1조로 보시면 될 겁니다. 1조요? 그럼 네. 조금 싸긴 하네요. 네. 우리는 왜냐하면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조기경보 레이더라 그래서 그린바인 레이더 같은 것도 구입을 했거든요. 네네네. 또 우리는 그게 이미 완비돼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리고 이제 그 우리는 지금 상당히 저걸 갖고 온다고 해서 상당 부분은 LIG 넥스원이라든지 삼성 그저 하나 탈레스에서 네. 기술을 같이 할 수 있고 더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10억 달러 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그 가격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드 비용 부담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이 사드 약정서가 이미 있다. 미국과 한국이 이 사드 배치를 하면서 약정서를 이미 만들었고 그 약정서의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 부분이 다 명시가 돼 있고 이거는 2026년까지 공개할 수 없는 2급 비밀 문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공개하라고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해도 벌써 말로 공개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 26년이라고 네. 말하는 것도 이거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문서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네. 현 정부가 뭐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현 정부가 객관적으로 말했을 테니까 그걸 뭐 구태여 문서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그걸 믿어야죠. 네. 정부에서 얘기한 거니까. 네.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도 뭐 취재를 하면서 저도 비밀을 비추증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그 재협상한다는 내용도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를 한국에 요구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지 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 그 사드 약정서를 말하시는 건가요? 약정서, 소파 규정을 보시는 건가요? 소파 규정 다 해당됩니다. 둘 다 포함해서? 네. 그게 그렇게 해석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네. 모든 법치의 해석이 다 달라질 겁니다. 이거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왜 몇 년, 3년마다 하는 방위비 분담금에 네. 추가할 것이다라는 판단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것도 알아보니까 방위비 분담금에 들어가는 항목은 네 개로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 중에 가장 큰 게 두 가지인데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게 우리 미군이 한 2만 8천 명이 한국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한국군 군무원이라 그럴까 이런 사람들이 한 1만 7천 명이 근무합니다. 네. 그분들 봉급을 한국이 부담하는 거예요. 네. 일본도 일본에 그 미군이 있으면 일본인들이 근무하잖아요. 그걸 네. 부담하는 건데 우리가 50% 부담하는데 그 금액이 1인당 인건비 100만 원 잡아도 1만 7천 명이면 어물랍니까? 그렇죠. 어마어마. 거의 1조 원이 거의 다 날아갑니다. 네. 인건비로.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군사시설 건설비인데 그게 이번에 이제 저 미 이사단 이전할 때 들은 그런 비용들이거든요. 네. 그것 따지 그거 두 개 포함해서 나머지 두 개가 있는 거로만 쓰게 돼 있지 사드 운용이라든지 어떤 무기 운용 비용은요 전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네. 트럼프가 답답해서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걸 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소파 협정 2조 2항에 보면 양국의 어느 한쪽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재협상을 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카드를 100%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하는 거다. 거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민주당 크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 소파 협정을 다시 재협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파 협정이 만들어졌을 때는 한국이 힘이 없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재협상하면은 미국이 상당히 불리할 겁니다. 아, 오히려 더 그렇죠. 재협상하면 미국이 불리해지는 상황이 불리하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 병사에 대한 그런 그 관할권 문제 이런 것들은 물론 약간 고치긴 했습니다만은 네. 만약에 새로 협상한다면은 미국이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저걸 들고 나기는 굉장히 그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이 얘기하신 거는 뭔가 하면요. 우리 한 일본하고 우리하고 어업협정 같은 거 맺었죠. 네. 거기에 보면 유효기간이 얼마다라고 돼 있고요. 네. 이거를 개정하려면 뭐가 한다는 게 붙어 있습니다. 바로 소파 협정 전체를 개정할 때 그 재협상을 얘기하는 거지 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저런 협상을 사드를 또 재협상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법조문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거니까요.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저거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던진 정치적 수로 보는 게 정확한 저희 판단입니다. 네.
사드 계약서 일부분은요, 그 지금 뭐 야당에서 뭐 의혹을 제기하든 혹은 뭐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든지 간에 지금 뭐 만약에 지금 현재 구 여권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된다면 새로운 정권이 교체돼가지고 지금 구 야권에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그 계약서를 보면 됩니다. 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은 문제가 뭐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고요. 네. 왜 굳이 대통령 선거를 뭐 10일 정도 앞둔 이 시점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선에서 굉장히 큰 이슈인 사드와 관련해서 이 판을 흔들 정도의 발언을 했느냐. 네. 이것은 미국 대통령이 이 사드라는 어떤 군사적인 측면만 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외교적인 한국과의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략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전략적인 타겟은 어딨냐면은 아무래도 당선이 유력한 어떤 네. 그 주자를 향한 어떤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비즈니스적인 감각이 있고 협상가기 때문에 이 100원을 더 받기 위해서 1000원을 더 올려달라고 지금 제스처를 쓰는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 어제 이정욱 의원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 운용 비용 갖고 우리 보고 부담하라 그러면은 당당하게 평택 이전 비용 우리가 이만큼 내는데 너희들이 당연히 그건 네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평택 기지로 용산 미군 기지가 이전하는 비용 도대체 얼마나 드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총 비용이 저 밑에 나온 대로 17조 원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절반 정도인 8조 거의 9조 원이죠. 네. 그럼 90억 달러 거의 100억 네. 달러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미군이 내는 거죠. 미군도 이제 자기네가 특수시설을 넣어야 되니까 하는 네. 50% 하는 게 있고요. 저렇게 많은 돈 사드 비용에 몇 배, 사드 10개 살 수, 9개 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용산기지 나가라는 거를 대한민국이 요구했기 때문에, 네. 소파 협정에 따라서 요구한 쪽에서 비용을 대는 겁니다. 아, 그게 어느 정권 때였죠?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는 노무현 정부하고 가까운 정부인데, 네. 그 정부 때가 저땐 저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사드는 왜 굴욕적으로 하냐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 이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결정이 됐고 이게 오늘 마무리되는 게 이번 올해 말까지 모두 이전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다 갑니다. 이어서 네. 한미연합사만 빼고 이제 전투부대는 네. 이제 지원부대는 대구에 모이고요. 전투부대는 다 평택에 모였습니다. 근데 원래 동두천, 뭐 외관, 의정부 다 전국에 흩어졌던 제가 알기로 한 90여 개의 캠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거의 다 평택과 대구로 몰리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 겁니까? 전략적으로. 아,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네. 저 육군 부대들은 다 이렇게 지역에 전선을 맞기 때문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해병대 1사단만은 포항에 다 모여 있어요. 네. 그럼 요런 부대는 무슨 장점이 있는가 하면 배가 따가서 딱 태우고 가면은 어느 특정 지역을 강력하게 상륙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과거의 전쟁은 전선이 있는 전쟁이다 보니까 부대들이 중대단위, 대대단위로 흩어져 있었는데 네. 유교전쟁이 그러했죠. 네. 근데 현대전에 오다 보니까 전선이 없는 전쟁이 돼갖고 갑자기 기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군도 지금 다 군대 모으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는 6.25 휴전선 때문에 흩어놨는데 지금 노무현 정부의 필요성 때문에 요구 때문에 평택으로 모이게 되니까 미국은 정말 하고 싶, 자기 돈 안 들고 하는 걸 저절로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게 모이게 되는. 제일 큰 게 주한미군 가족이 거주를 해야 되는데 네. 거주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모아놓고 애들도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네. 생활도 같이 하고 문화생활도 즐기게 만들려면은 어떤 그 큰 컴플렉스가 있어야 되는데 네. 평택기지를 이렇게 완성하게 되면 바로 그런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한국 제일 최고로 그렇죠. 최고로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지금 현재 미군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가장 위험한 데입니다. 이제 평택 기지가 이전될 때는 뭐 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평택에다가 다 끌어모으고 가족들이 같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네.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군부대가 이렇게 미군부대가 한 곳에 다 모여있으면 오히려 거기가 더 공격에 타깃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드를 스캐로포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배치해야 된다. 물론 네. 핑계는 한국 방어를 냈지만 자기네 네. 방어였죠. 우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같이 맞아떨어져서 간 거니까 지금 와서 지금 트럼프가 많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자기네 돈 10억 가는 게 좀 아깝고 해서 한마디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예민할 필요 없다. 우리 돈 안 낼 겁니다. 지금 국방부의 입장을 우리가
찰떡같이 믿으면 되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국방부가 그대로 얘기하면요. 한미 간의 이간이 되니까 네. 거기도 제대로 말을 못해요. 제가 네. 여러 루트로 물어갖고 아 이게 본심에 가깝습니다 하고 얘기한 걸 제가 전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국 교수님께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정훈 위원님 말 믿어도 되는 거죠? 그대로 믿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 보좌관도 맥메스터 보좌관도 한 얘기가 네. 한미 간의 합의가 이행돼야 되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로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이런 것이 바로 내심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맥메스터의 문장이 조건을 if 네. 재협상 한다면 네. 요구하겠다 그거였거든요. 네, 한다면. 그러게요. 기사 쓸 때도 이 조건 문장은 안 쓰는 게 원칙인데 외교에서도 또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것 참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군요. 자, 그런데 북한이 다섯 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이 풍계리 핵실험장 이게요. 1970년대부터 이미 핵실험장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 김일성이 원래 1950년 이후부터 극비리에 그 핵 개발을 해왔던 사실들 많이 알고 있으실 텐데요. 네. 1978년도에 그 풍계리에 핵 관련 시설들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다는 증언이 김평강이라는 소설가로부터 나왔습니다. 김평강 씨가 여성입니다. 아. 여성 탈북자인데요. 남편이 바로 저 풍계리에서 일했던 핵 물리학자였고요. 아하. 그 핵 물리학자가 풍계리에서 일하다가 방사능 피폭으로 죽는 과정을 봤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아버지도 인민군 간부였는데 바로 저 풍계리에서 또 일을 했기 때문에 저 풍계리에 공사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것을 토대로 해서 78년도에 정치범들을 거기다 잔뜩 모아놓고서는 공사장을 만들기, 그 핵시설을 만들기 시작했고 뭐 다들 알다시피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하게 된 거였죠. 네. 그런 증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네. 조금 저기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생각되는 것이 왜 어떤 부분에서요? 78년도에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있었지만 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많이 못 미쳤거든요. 그런데 네. 벌써 핵실험장을 준비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잘 가지 않고 네. 또 하나는 거기에는 이 정치범 수용소가 건설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가 건설되기 때문에 당연히 군부대가 들어가지요. 네. 물론 그 군부대는 이제 보위부사나 예, 네. 군부대입니다만은 어쨌든 군부대가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78년부터 핵시설이 핵실험장을 건설했다는 것은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고 네. 아마 그 이후에 그 정치범 수용소를 이제 북쪽으로 약간 옮기면서 약간 네. 올라갑니다. 올라가 옮기면서 거기를 이제 핵실험장을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은 막 90년대 말부터 시작이 안 되겠나. 한 20년 앞서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김평강, 이 필명을 쓰고 있는 여성 소설가, 탈북자 여성 소설가가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은 아, 이런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우리 김종문 교수님 말로는 애시당초 핵실험장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고 군부대가 만들어지고 이후에 그게 핵실험장으로 변형이 됐을 것 같다라고 또 추측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김정호 선생님 말씀 거의 동의하는데요. 제가 한참 취재할 때 보니까 압들칸 파키스탄 네. 핵 아버지로부터 기술을 수입한 게 1990년대, 2000년대거든요. 핵 기술을 해놓고 난 다음에 저는 시험장을 만드는 거니까 네. 상식적으로 봐도 조금은 안 맞습니다. 그렇군요.